산 깊고 골 깊은 지리산 자락의 산청읍에서 서북쪽으로 함양 가는 1001번 지방도로를 따라 금서면 화계리에 이르러 수수께끼의 무덤 전 구영왕릉을 찾았다. 해만국 가야의 자취를 더듬어가는 길이지만 새로 닦인 길이 깔끔하고 호젓하여 생각만큼 쓸쓸하지는 않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를 이루기 위해 안으로 체제를 정비하면서 밖으로는 서로를 발빠르게 견제하고 있을 무렵 낙동강 유역과 지리산을 경계로 그 사이에 자리 잡은 가야 연맹은 금관 가야와 그에 예속된 다섯 가야로 이루어져 있었다. 구영왕은 신라의 법흥왕에게 합병되기까지 492년간 계속되었던 금관가야의 마지막 10대 왕으로 삼국사기에 의하면 왕비와 세 아들과 함께 돈과 보물을 가지고 신라에 항복하였다. 반면 이 지방의 전설 중에는 구영왕이 나라를 구하지 못한 몸이 어찌 흙 속에 묻힐까 차라리 돌로 덮어달라고 하여 살아남은 군졸들이 시신을 매장하고 잡석을 하나씩 포개어 얹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기록상에 구영왕이 신라에 합병한 후에도 30년을 더 산 것으로 되어 있어 싸우다 죽었다는 이야기는 신빙성이 없다. 불운한 구영왕의 무덤은 사료의 뒷받침이 부족해 구영왕릉이라 확정받지는 못하고 전할 전자를 써서 전 구영왕릉이라 불린다. 대체로 구영왕릉일 것이라 보는 근거는 신증 동국 여지승람에 왕산은 현이 서쪽 십리 지점에 있다. 산 중에 돌을 포개어 만든 둔덕이 있고 사면이 모두 층계로 되어 있는데 왕릉이라는 전설이 있다라는 기록이다. 기존의 봉토 무덤과는 다른 돌무덤의 형상인 전 구영왕릉은 얼핏 피라미드를 연상시키지만 경사진 언덕 중턱에 계단식으로 축조된 점이 평지에 세워진 피라미드와 다르다. 층단은 모두 7개, 총 높이 7.15m이며 방형이지만 앞면은 직선이 아닌 곡선을 이루고 있다. 모퉁이도 뚜렷하지 않으며 꼭대기는 봉분같이 타원형 반구를 이루고 있다. 더 이채로운 것은 앞면 넷째 단의 가운데에 폭 40cm, 높이 40cm, 깊이 68cm의 작은 강실 형태의 시설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내용물도 없고 용도조차 밝혀지지 않고 있다. 돌 무덤을 약 1m 높이의 담장이 에워싸고 있으며 앞면 중앙에 가락국양 왕릉, 가락국은 가야,
양왕은 구영왕이라고 새겨진 비석이 놓여 있고 석등과 석단, 좌우에 문인석과 무인석, 돌 짐승이 각각 한 상씩 있다. 그러나 이 성물들은 모두 최근에 조성된 것으로 돌무덤의 수수께끼를 푸는 데는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한편 어느 고대 문명의 선사 유적을 연상케 하는 이 거대한 돌무더기는 매우 이채로운 겉모습 때문에 왕릉이 아니라 석탑 또는 제사 지내는 제단이었을 수도 있다는 상상이 덧붙여지기도 한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틈바구니 속에서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한 채 김수로 왕 이래 490여 년의 역사를 마감한 가야는 철기와 비옥한 농경지를 토대로 우수한 철기 문화를 일궈 신라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일본 지역으로 적극 진출하여 일본의 통일국가 수립에 공헌하는 등 한때 눈부신 활약을 했지만 삼국과의 경쟁에서 밀려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패망국인 가야와 마지막 군주의 행적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1500여 년간 어둠에 묻혀버린 것은 승자의 논리에 비추어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는지. 이 같은 이유로 가야 문화를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 변변한 유적이 거의 없는 터에 전 구영왕릉은 가야의 흔적을 더듬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소중한 유적이다. 고고학적으로 볼 때 가야 시대의 묘제는 내부적 구조에 따라 구덩식 돌널 무덤과 굴식 돌방 무덤으로 나뉜다. 전자는 땅을 파서 돌로 내 벽을 쌓아 석실을 만들고 판석을 가로질러 천장을 덮고 그 위에 봉토를 높이 올린 형태를 말한다. 후자의 기본 구조는 구덩식과 같으나 새 벽과 천장을 먼저 만든 후에 시신을 한쪽의 벽에서 넣은 다음 그 벽을 바깥에서 막는 것이다. 가야 묘제의 외형적 특징은 흙으로 덮는 높은 원형의 무덤으로 외형적으로 판단한다면 전 구영왕릉이 가야와 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이처럼 돌로 쌓은 무덤은 고구려의 초기 돌무지 무덤에 가깝다고 하겠다. 전 구영왕릉이 있는 왕산 입구의 덕양전과 김유신 활터 또한 이곳이 가야의 땅이었음을 상기시켜준다. 김유신 활터는 구영왕의 증손자인 김유신이 활 쏘는 훈련을 하던 곳이라고 알려져 있다. 금강가야 왕실의 후예로서 신라의 진골로 편입되어 하였으나 신라의 토박이 귀족들로부터 멸시를 당했던 김유신이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정신 극복의 계기로 삼아 호연지기를 길렀다는 이야기가 이곳에서는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